전수에 대응하기 위해 화기로 기선을 제압하고 신형 근접전 무기인 낭선, 장파, 장창 등으로 근접전을 벌이는 것이다. 기호신선은 기본적으로는 화기부대가 중심입니다만 또 하나 근접전 부대는 저는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전은 기병 중심의 전술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기호신선의 보병 중심 체계 대단히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고 조선의 군사제도가 기호신선을 도입을 계기로 급변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부대가 훈련도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련도감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길 경희궁 옆에 있었다. 훈련도감은 외군과 맞설 새로운 병종을 양성하기 위해 전쟁 발발 1년 후인 1593년 설치됐다. 그 전까지는 활과 화살 중심의 궁시 위주의 무기체제였는데 이제 이 일본군들이 외군들이 조총을 들고 오니까 이들에 맞서서 조총병을 양성해야겠다.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조선전기 군제를 반성하고 새로운 완전히 그러니까 사병제와 사병제 형태의 군대와 그 다음에 상비병제 형태의 군제와 조총병을 양성하는 군제 이렇게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훈련도감이 창설하게 됩니다. 팔수, 사수, 포수의 삼수병 체제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수, 즉 조총병의 양성이었다. 전통적인 기병과 궁시 중심의 군사체제가 조총을 중심으로 하는 보병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선조는 묵과시험에도 조총을 포함시켰다. 그만큼 조총병의 양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울산광역시 학성공원. 예, 바로 이게 그 이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외군이 주둔해서 성을 쌓았던 외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거의 완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7년 전쟁의 막바진 1597년 12월 조명연합군은 울산에 성을 짓고 농성에 들어간 갓도 기요마사군과 일전을 벌였다. 5만 1000명의 조명연합군과 1만 5천의 외군이 맞붙은 대전투였다. 그 당시 일본군은 이미 이런 그 성을 만들면서 그 조총의 그 무기라고 하는 그 체계에 맞추어서 성제도 같이 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성벽 위에는 그 도배이라고 하는 그 담장을 만들어서 그 뒤에 몸을 은폐한 채 그 타격을 가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을 여러 번 꺾어서 이렇게 그 방어에 가장 유리한 그러한 그 성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우리가 겨울철 전투였기 때문에 우리 조명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추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성을 올려다보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공격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성 전투는 13일간이나 지속됐다.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은 양쪽 합쳐 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지만 승부를 내지 못했다. 울산성 전투를 지휘한 명나라의 장수 마귀는 조선의 조총병이 자신들보다 낫다며 조선 조총병의 사격 실력이 대단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서 훈련도감은 점점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훈련도감은 숙종 때 5천명의 상비군을 운영할 정도로 조선 후기 최대의 중앙군영으로 조선 군사체제의 중심이었다. 또한 훈련도감은 국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했기 때문에 도감군은 국왕과 집권세력의 권력 기반이었다. 국왕을 측근해서 국왕의 안전을 지키고 그 왕궁을 보호하고 모든 그 돌아가면서 이 왕궁을 계속 이제 궁궐을 순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경비를 담당해요. 서울의 모든 범죄와 외적으로부터의 그 그런 방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도성을 순찰합니다. 도성 위를 보면 지금 이제 남산이 도성이 지금 이제 보는데 그 도성을 거의 도성의 절반 이상 북부 그 궁궐에 있는 도성 전반을 수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군을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방에 파견돼가지고 지방에도 훈련도 하고 훈련도감 군은 상비군이었다. 조선 전기에 지방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근무했던 번상병 제도가 상비군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직업군.